깊어지는 봄 날씨가 조금씩 느껴지시나요? 오늘 전국적으로 맑고 포근한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0.7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해가 진 뒤 퇴근길 공기는 약간 쌀쌀하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한편 지금은 공기질이 무난한데요. 오늘 밤부터는 차츰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겠습니다. 오늘은 수도권과 영서 지역의 먼지 농도가 차츰 짙어지겠고요. 내일은 스모그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중부지방과 대구, 경북 지역의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내일도 하늘 자체는 구름 없이 맑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점점 더 건조해지겠습니다. 기온은 하루 새 더 오르겠고요. 내일 중부지방은 아침에 서울이 2도, 대전 2도, 세종시가 1도, 원주 1도에서 시작해 낮 기온은 서울이 15도, 대전은 16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 보시면 전주가 2도, 대구 3도가 되겠고요. 낮 기온은 광주 16도, 부산도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해상에서는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3m 이상 높게 일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내내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요. 낮 기온도 15도 안팎으로 포근한 초봄의 날씨 보이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대체로 쾌청하겠지만 토요일 오후에는 호남 지방에 그리고 일요일에는 충청 이남 곳곳에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